것을 가져왔지만 4년째 대놓고 팽 거부를 2연땡. 아까는 팽이었는데 이번에 진짜 실시간을 주지 않고 몰아붙이는지 연계 플레이 과정 계속 이어지죠. 와,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정말 둘러 내치고 싶은 아빠. 이건 이상하다가 이렇게 들어와. 아니 이상하게 들어와요. 변칙적으로 상대방을 올가매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정말 악마 같은 플레이. 멘탈 깨집니다. 심리전 경기 운영 컨트롤까지 변현재식 전제가 성공하고 있습니다. 변현재 클래식이죠. 시그니처 플레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엽 김민철 선수 그래도 가드라지 파일로 도합이에요. 8감전에서 페페 승승승 말도 안 돼. 역시 그스탈로 또 여기세요. 맹공이 좀 이어지면서 처음에 한타 병력 막는 연습은 옛날에 상태를 든 것이 아니라 고기를 꺼내 들었어요. 앉아서 기다리는 건다니 수비가 아니다. 공격적인 스타일까지도 보여주게 되면서 우승 후보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신급스럽게 붙수고 드디어 결승무대 올라왔어요. 분리할 때의 멘탈 관리가 너무 잘 된 것 같고 무언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알겠습니다. 김민철 선수님 마지막 승부 앞두고 있는데 김민철 선수에게 한 말씀. 저도 솔직히 하늘이 저를 버리지 않는 이상 전 제가 이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운도 있기 때문에 네. 하늘이 버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민철이 형은 솔직히 첫 결승인 만큼 첫 결승은 솔직히 준우승하는 게 오! 딱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다음에 결승 와서 우승했으면 네. 좋겠어요. 첫 주 딱! 과연 누가 이번 시즌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게 될지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함성으로 결승전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결승전 1사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저그 김민철 선수예요. 이에 맞서는 프로토스 변현재. 또 우승할 거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더 많았었어요. 네. 11합 11포지. 네. 들어와서 안쪽상을 보고 있습니다. 가로방의 경기 시작됐고 자, 이전 경기에서도 변현재 선수의 특유의 스타일로 경기를 좀 지배하고 자극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상대방의 약점을 적극적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은 상황을 꾸려나가고자 노력을 많이 할 것 같고 어느 정도 세트 중반 정도 됐을 때는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플레이도 있을 수 있어요. 오버로드 근처 쪽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합니다. 저원링 나오고요. 네. 숫자 확인까지. 그리고 지금 방향 바꿔봅니다. 네. 자, 입구 쪽에는 질러 3개 그리고 캐논 하나가 있거든요. 들어가 봅니다만
위치도 굉장히 좀 수비적으로 언제든지 언덕을 커버할 수 있는 투스타게이트죠 지금. 앞마당에도 있어요. 하나 더 올리고 싶으면 투스타고. 예, 균열을 깨겠다, 균형을 무너뜨리겠다, 중심을 무너뜨리겠다라는 네. 생각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들까지 예,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일단 또 냄새가 나긴 했을 거예요. 예, 아래쪽 스타게이트가 두 번째 스타게이트였었고 게이트웨이나 추가적인 테크 건물이 아예 없었거든요. 네. 네. 아래로 지금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질러 들어가는데요. 그 와중에 아장아장 지금은 들어가서 네. 야 이거 지금 나가 있는 템에 놓친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커세어 쪽으로 커세어에 대응하다 보니까 놓친 건데 오버로드 밑에서 드론들 지금은 네, 배치해가면서 질럿들을 때리고 있었거든요. 네. 세 기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히드라는 지금 잡아내고 지금 빠져나가는데요. 네. 네. 공 잃어. 이 질럿으로 성과를 못 내면 당분간 지상군은 거의 없는 수준이 될 겁니다. 네. 네. 오버로드 하나.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코세오만 대비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소수의 오버로드는 잡힌다 하더라도 크게 뭐 상심할 필요도 없는 경우가 됐거든요. 스파이어를 올리면서 네, 추가적으로 뭐 드론이라던가 뭐 히드라를 먼저 보충해주면서 뭐 오버로드 한 한두 개 정도는 잡힌다 하더라도 네. 이 프로토스가 시 확장 시기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간다는 것은 결국 여기저기 막 구멍이 발생되게 되면서 뚫리게 되면 그냥 저분은 힘없이 그냥 무너지는 경우도 있는데 위로 네. 좀 달리고 있습니다. 뭐 건물 배치나 뭐 히드라 배치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어디 뚫고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이라서 공항에서 드론 하나 빼놓고요. 추가의 처리 올리죠. 11시 가져갑니다. 지금은 뭐 적당한 시기에 11시 지역을 좀 가져간다라고 지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버로드 스피드업도 됐고요. 네. 원래 이쯤 됐을 때는 이제 질럿 발업된 공발업 된 질럿 이제 부대 단위와 더불어서 예, 다량의 어떤 커세어를 히드라와 싸움을 붙이고 오버로드를 사냥하는 이런 방식의 어떤 러쉬도 분명히 있거든요. 럭커까지 자.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들어가 보나요? 예. 자, 초급까지 끝났고 아 들어갈 팀이 없어요. 수행할 수 있는 친구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도 유닛 조합 갖춰가면서 확장도 지금은 시도를 해야 될 시점이 이제 슬슬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데 상대방은 빈틈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이 종류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게이트웨이 숫자나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좀 해줘야 되니까 정찰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럭커 네. 배치까지 돼 있고요. 거기다 방어타워까지 더 단단하게 수비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히드라 스컬즈까지 준비했어요. 어우 하나 잡았습니다. 보통의 적어도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욕심을 주관해 둔 상태에서 11시를 좀 빨리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고 타이밍에 들어오는 공격을 여기는 지금 오버로드 잘 몰았는데 자 스커지 네. 자 하나 잡혔고 오버로드 네대 네. 조금만 발생되지 않나 싶은데 당분간 뚫리지만 않으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지금 드론은 드론 아래에서 지금 기초 공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은 저 스포 콜로니 때문에 자 옵저버가 죽었죠. 네. 자 여기선 하나 럭커 좀 재건했고 네. 건물부터 먼저 철거해요. 병력이 너무 좀 적은 수준의 적이다 보니까 지금 또 이 파리긴 그 드라곤을 네. 지금 뭐 공격해줄 그런 방법이 없어요. 해처리가 오히려 지금은 방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안 되는 듯한 느낌도 드는 거죠. 네. 네, 결국은 이제 범퍼 차원에서 지금은 해처리를 앞쪽에다가 건설을 하고 상대의 길목을 막은 건 맞는데 자, 적이 공격 집중 못하게 지금은 예, 멀티 지역 한번 두드려주는 거는 결국 적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인 거 맞죠? 네, 바리케이트 철거 작업 들어가고 있는 변현재 선수고 네. 여기는 확장 기지를 취소하게 만들었어요. 멀티 취소시켰어요. 지금은 뒤에 지금은 떨어져 네. 있는 템플러가 있는데 아마 저 멀티까지 취소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은 더 여기서 네, 저 해처리라든가 건물들 두드리고 싶어 할 텐데 네, 저 여기 좀 스톤도 있어요. 스톤도 지금 허무나요? 좀 예, 질럿들을 좀 과하게 투입하는 면도 있긴 한데 이게 질럿들이 녹아버리게 되면은 병력 수준이 이게 좀 많이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자, 스톤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럭커 지금 잡아내고 있고 방어타워들 예. 뒤에도 성큰이 몇 개 더 있어요. 그렇습니다. 뒤에 성큰 뒤에 지금은 럭커도 3기가 지금 버로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네. 때문에 오우. 자 입구 쪽 두드리다가 뒤에서 또 저울링 달려 들어왔고요. 네, 자 수비의 김민철. 이건 좀 급발진을 달렸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드라곤으로 외부에 있는 건물들만 부근 상태에서 병력을 아꼈더라면 좀 미래를 좀 좀 웃으면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여기서 못 들면 순서 프로토콜 피해예요. 뒤에도 지금 성큰이 게 몇 개입니까? 절벽이에요. 끝도 없어요. 네. 지금은 럭커와 성큰이 끝도 없이 있습니다. 질럿이 돌격대장 역할을 못 하고요. 아 멀티 견제. 예, 또 견제예요. 두드려라. 네. 두드려 그래 두드려 그리고 나는 네 멀티 끊어줄게 라고 이런 예, 마인드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병력 다 잡아먹습니다. 너무 경기를 좀 짧게 봤던 것 같네요. 네. 멀리 바라봐주면서 그러니까 주장을 지키는데 좀 수비를 해놓고
안 뚫린다? 네. 그 다음 뭐 셔틀 가지고 헤라님에서 좀 멀리 바라보는 식의 그런 운영을 했다라면은 네. 지금보다 나을 것 같아요. 여기는 가시지옥이에요. 아, 여기는 뭐 계속 포함되고 병력의 조합 자체가 지금은 깨져 있는 상태인데다가 멀티 지키는데 급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는 두 번의 시소가 지금 남았고 지금 다시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이후에 병력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여기서 뭔가 이제 이런 식의 테크의 병력을 또 확보하고 또 업그레이드를 조금 더 기다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어떠한 견제라도 지금은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밀고 내려오면서 여기 템플러만. 자, 여기 두기. 자, 네, 내려가면서 지금 자원 출쪽. 네. 여기도 수비 병력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병력 지금 끊어 먹었어요. 소수 안동을 봤고요. 포토가 살아나시는 방법은 지금 투멀티를 최소한 네. 가져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여기 추가 확장 공세까지 이어지는데 그걸 노린 플레이를 김민철 선수 해주고 있어요. 네, 투멀티에다가 자신의 병력을 가지고 센터 쪽 저 3층 지역을 지금은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네. 병력이 따라오다가 말았어요. 여기 취소. 예, 저 저울링에 끌려가다가 예, 혹시라도 자신의 센터 방향 쪽 멀티가 공격당할까봐 약간 우왕좌왕했습니다. 네, 자, 이쪽도 지금 병력 보내면서 지금 자원차를 끌어내기 위한 공격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지금 타이밍이 죽어. 네. 지금은 멀티를 수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병력만 남겨놓고 계속 두드립니다. 이지요. 네. 여기서 스톤까지 쓰면서 네. 어떻게든 여기서 좀 피해를 입히겠다는 그 계산으로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옥저버 많이 데려와서 지금 두기 잡았는데도 옥저버가 아직 하나가 있죠. 네. 이러 방위협이 됐습니다. 자, 뒤로 들어오는 병력이 지금 장원추 쪽으로 네. 견제만 해야 된다면 이 못 먹으면 병력이 못 나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스팔러의 스킬 완성까지 되면은 절대적으로 기본 유닛만으로 못 둡니다. 네. 그렇죠. 이게 철벽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조금 더 강하게 살려야 되는데 지제! 아, 지제! 철벽 김민철! 완벽하게 수비를 해내면서 1-4-2 승리를 따냅니다. 1-0! 네.